방치를 해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컨디션의 보장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럼펫터 브라이언 신입니다. 취미로 트럼펫을 시작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자, 근데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여간 비싼 게 아니죠. 몇백만 원 상당의 새 악기를 구매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그렇다고 중고 악기를 사자니 어떤 악기를 골라야 하는지 너무나 팁이 없습니다. 물론 첫 시작으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그런 프로 악기를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좋겠지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새 악기를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당연히 중고 악기를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중고 악기를 고르기에는 또 너무나 정보가 없죠. 누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악기 컨디션이 어떤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첫 시작으로 중고 악기를 구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중고 악기를 구매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펫이란 악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분과 동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가셔야 된다면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 악기를 구매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점검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들이 제대로 분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실 때 튜닝 슬라이드가 있겠고요. 이렇게 튜닝 슬라이드가 잘 빠지는지 네, 끝까지 한번 빼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도 잘 빠지는지 네,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3번 슬라이드를 빼실 때는 여기 밑에 볼트가 하나 보입니다. 볼트가 하나 보이시죠? 네, 이 볼트를 풀어서 완전 끝까지 빼서 확인을 해보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슬라이드를 빼다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1번 슬라이드도 빠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버튼들이 잘 빠지는지 무리 없이 잘 빠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기를 뺐죠. 자, 다시 잠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바럼캡이라고 하는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요게 잘 빠지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요거를 돌려서 빼면은 잘 빠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뺐고요. 자, 이게 빼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막 뺐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악기 그냥 구매를 아마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2번도 제가 빼봤고요. 자, 이렇게 잘 빠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3번까지도 완벽하게 잘 빠지는지, 지금은 제가 끝까지 빼서 확인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빼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작은 부분 있죠. 이게 바로 2번 슬라이드입니다. 2번 슬라이드도 빠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2번 슬라이드는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악기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온 경우라면은 좀 안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 악기는 잘 안 빠집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한번 빼볼게요. 자, 잘 빠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의 갭은 생겼는데 완벽하게 빠지지가 않네요.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악기를 잠깐 놓고요. 자, 악기 닦는 융이죠. 이 천을 2번 슬라이드 사이에다가 제가 걸어줄 겁니다. 통과시켜서 한 이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부분을, 끝부분을 잡고 제가 잡아 당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천으로 꼭 걸어서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빼다가 다른 도구를 써서 빼다가 이것도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천으로 많이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천에 걸려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빠진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시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뺄 수 있는 파트들은 모두 다 빼봤습니다. 두 번째,
트럼펫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이 핑거 버튼입니다. 이 핑거 버튼이 잘 눌리는지 잘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실 때 만약에 악기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가 된 상태라면은 오일치를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판매자께 부탁을 해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버튼이 잘 눌리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버튼 컨디션이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 버튼 자체를 위아래로 편안하게 직각으로 눌렀을 때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면 이 악기는 구매를 하셔도 되는 악기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버튼을 눌렀을 때 걸려서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일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정말 위험한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튼을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사선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내벽을 누르면서 약간 긁는다는 느낌으로 눌러보시는 겁니다. 제 악기는 밸브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이게 너무 세지 않은 강도로 살짝 사선으로 옆으로 악기를 눌러보셨을 때 악기가 이 버튼이 들어갔다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눌렀을 때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위험한 케이스가 뭐냐면 눌렀을 때 정말 물리적으로 뭔가 한번 걸리는 느낌이 나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나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악기는 절대 구매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눌렀을 때 사선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약간 찐덕한 느낌으로 걸쭉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좀 천천히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악기를 오랫동안 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안에 오일과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결정체가 돼서 그 내벽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오일 찌꺼기 같은 게 좀 내벽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얼마든지 청소를 해서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약간 찐덕하게 걸쭉하게 버튼이 들어갔다 천천히 올라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매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기계적으로 정말 딱 들어가서 탁 걸려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느낌이 있다라면은 물론 악기사의 수리를 맡겨서 수리가 가능하지만 여러분 중고 악기지 않습니까? 또 악기를 들고 중고 악기를 들고 악기사를 가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받고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그렇고 여러가지 손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에 다른 악기를 그냥 빨리 더 찾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피스톤을 열어보셨을 때 이 피스톤에 여러가지 구멍이 좀 뚫려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초록색깔 뭔가 이물질이 좀 많이 끼어 있다 싶으면은 그 악기는 정말 오랫동안 방치가 된 악기입니다. 안에 오일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람의 침과 여러가지 이물질이 결국은 산화가 돼서 그 안에서 타니쉬가 생겨버린 건데요. 물론 이것도 악기사에서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하지만 너무나 귀찮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물청소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초록색 타니쉬가 붙어있다라는 거는 악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해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컨디션에 보장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고 악기를 구매하실 때 확인해야 될 꼭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고요. 물론 이거는 저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팁이 있거나 또 다른 아이디어가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얼마든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악기를 시작하시고 즐겁게 음악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악기를 구매를 하셔야겠죠. 외관은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기를 연주를 하거나 소리를 내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악기 잘 구매하시고요.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